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뭐 산소 가는 방법, 무당들만의 뭐 노하우 뭐 이런 게 있네? 있죠. 일단 산소 가면 울겠지. 왜 우냐? 조상님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고 가겠죠. 그러면서 술도 사가지고 가고,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겠지. 그러면서 울면서 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힘들다 보면 추석이나 명절 때는 이제 기본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집안에 우환이 끼면 내 부모한테 찾아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누구는 누구나 그냥 거기에서 혼자 쏭알쏭알 마음에서 빌고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서 음식을 올려놓고 그거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도 평상시에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놓고 그냥 그래 아버지 배 터지게 술 드시라고 온 묘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술을 다 뿌리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아 뭐 살아있을 때 효도를 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뿌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묘를 있을 때 앞이 있고 하단이 있고 뒤에는 우리가 상단이라 그러잖아. 뒤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머리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누워 계신 머리란 말이야. 이거는 하단은 다리란 말이야. 그러면 그 뒤에 가서 막 아버지 엄마 나 좀 아파 힘들어 나 좀 살려줘. 뒤에 딱 왕창 뿌려버리면 술 먹고 어떻게 되겠어. 누워 계신 분들도 거기서 술을 드시는 거야. 머리 딱 그냥 술을 직동으로 뿌려버리는 거야. 샤워시켜드리는 그렇지. 거. 네. 그렇게 술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단에다만 그냥 손 빌면서 이렇게 하단에다만 이렇게 뿌리지 위에다 뿌리면은 아픈 사람 집에 꼭 그해는 꼭 집안에 아픈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소의 음식들을 뭐 어떤 사람 집에 갖고 와서 드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것다가 그냥 뿌리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뿌리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멧돼지가 산소 막 먹을 게 없으면 산소 막 흙을 막 파잖아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쫓아하신 거예요? 뭘 누워 멧돼지 쫓아는 거야. 산소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멀리 던져주는 거야. 너 우리 아버지 산소 건드리면 죽어. 이걸 처먹고 나가. 그거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그 산소에 또 다른 산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랑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고 같이 뿌려드리는 의미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집에 안 갖고 오고 그냥 뭐 부부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좀 들으면서 옆집 뭐 아저씨 그 누군지 누구 모르는 산소 좀 이런 모를 아저씨도 드세요. 이런 모를 할머니도 드세요. 같이 저는 그렇게 뿌려드리고 그냥 뭐 자손들이 해주는 자손도 있고 안 해주는 자손이 있잖아. 대신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아버지 친하게 지내주세요 하면서 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뿌려드립니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뿌려드리는 거지. 너무 사라졌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는 거고 던지는 거 아니 음식이야 그 던지는 거 아니야 지금 싸우자고 덤비는 거지. 그렇지 나랑 싸우자고 덤비는 아니 거야. 이거를 그냥 갖다 공손하게 놔둬도 상관없는 거죠. 공손하게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멧돼지가 그거 먹으려고 오니라고 이렇게 판다고. 아, 그러니까 좀 물을 던져달라고. 던져달라고. 아, 먼지 던지라고. 그렇지. 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지.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귀신들도 얼마 먹고 싶겠어. 네. 너네 아버지만 주니 나 좀 주라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같이 먹으라고 던져주라고 그냥. 아 던지라고. 그렇지. 알겠습니다. 초성 쓰겠습니다.